체인점을 좀 가맹을 받고 싶어서 갔는데 가맹점을 안 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하노이 가서 다 배워서 한국에 와서 쌀국수집을 다시 만들게 됐어요. 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쪽에 면이 이제 다 나온 거예요. 엄청 이렇게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하면은 사장님들 입장에서 장사하기 되게 힘든 거 아니에요? 저희는 엄청 힘들죠. 쌀국수 되게 금방 만드네요. 네, 한 1분 정도면은 손님한테 나갈 수 있습니다. 라면만 끓일 줄 알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쌀국수 배우러 가셨을 때 어떻게 40대에 그런 도전정신을 갖고 실행하게 된 거예요? 나이키의 저스트 윅처럼 일단은 그냥 해야죠.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뎁자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남훈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쌀국수를 판매하고 있는 전문점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뎁자이를 8년 넘게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맹을 달라고 했는데 그동안은 준비가 안 돼서 가맹을 못 드렸는데 이제 시스템적인 게 구축이 돼서 가맹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뎁자이가 무슨 뜻이에요? 뎁자이는 잘생긴 남자라는 뜻입니다. 잘생긴 남자요? 네네네. 저랑은 상관없습니다. 좋은 이름 계속 추천받고 하다가 이 이름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쌀국수집 매출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1년에 한 10억 정도, 9년째 계속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8천에서 1억씩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팔면은 얼마나 남는 거예요? 순수익 한 25% 이상은 남는 것 같습니다. 2,500에서 2,000 왔다 갔다. 가게가 멀어요? 아니요, 가까워요. 한 15분, 20분 정도. 가맹 사업한 지 4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가맹점은 몇 개이신 거예요? 오프는 2개 했고요. 계약한 곳은 3군데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그동안 가맹점 내달라고 했던 분들이 이제 저희가 가맹 사업하는지 알고 찾아오셔서 내달라고 해서 가맹점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사람들이 해달라고 해서 가맹사업 시작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게 입구에 체인문이 사절이라고 써붙여놨었어요. 아, 그 정도요? 네, 아무래도 8년 넘게 꾸준하게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나도 이거 하면 망하진 않겠다라고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쌀국수집 하시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식당에서 알바부터 했고요. 외식업에 몸담은 지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쌀국수집 하기 전에 원래 뭐 했던 거예요? 고기하고 쭈꾸미하고 같이 팔던 집이었습니다. 2,500만 원 정도까지 매출이 떨어져서 뎁자이로 업변을 하게 되었죠. 고깃집이랑 쌀국수랑은 완전 다른 메뉴잖아요. 원래부터 쌀국수 만들 줄 아셨던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체인점을 좀 가맹을 받고 싶어서 갔는데 가맹점을 안 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노이 가서 생면 만드는 법, 육수 만드는 법 다 배워서 한국에 와서 쌀국수집을 다시 만들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베트남 가서 배우신 네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직접 베트남 가서 배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가맹점을 안 내주신다고 하니까 하노이의 지인한테 연결을 해서 배우게 됐죠. 말 안 통하는데 가능했었던 거예요? 말 안 통하는데 그때 지인이 좀 옆에서 좀 도와줬고 음식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물맛도 틀리고 온도도 틀리고 습도도 틀리고 베트남에서는 됐는데 한국에 와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면 만드는 게. 그래서 그런 고생을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문제점 다 해결하신 거예요? 네. 문제점 해결하는데 8년 걸렸던 거죠. 그럼 사장님은 정통 하노이식 쌀국수인가 보네요. 거의 한 90% 이상은 비슷할 겁니다. 사장님 가게에 쌀국수 먹으면 베트남 안 가도 되겠네요. 아, 안 가도 되죠. 아, 가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셔서 그냥 드시면 됩니다. 앞전에 쌀국수 체인점한테 물어봐서 차리려고 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거기는 왜 안 내줬대요? 저를 안 내주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쪽 브랜드가 또 여러 개 있어요. 그 회사가 자기네 가맹 점주들부터 내줘야 된다, 내 순서가 오려면 1년은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기가 생겨서 이제 갔죠. 안 내주면 만들지 뭐 이 생각으로 이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쪽이 제 매장입니다. 아, 진짜 약간 베트남 느낌이 나네요. 최대한 현지 느낌 많이 냈습니다. 여기는 무슨 상권인 거예요? 여기는 해화역인데 대학로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도 많이 오고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서울대학병원.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도 많이 옵니다. 이렇게 비 오는데 손님 오실까요? 좀 기다려 봐야죠. 손님 올 겁니다. 여기에 가게를 차리신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 여기다 차린 거죠. 옛날에 권리금 1,000만 원 주고 인수한 매장입니다. 여기 서울이잖아요. 네네. 서울인데 권리금이 그렇게 싸요? 그때 거의 망해가던 자리였어요. 자리도 안 좋고 골목 안에 있고 그 당시에는 상업 자금이 많이 없어서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월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35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인테리어가 진짜 장난 아니네요. 네, 베트남 현지 느낌을 많이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에 나무 같은 건 뭐예요? 식물이죠, 식물. 베트남 가면 다 가게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베트남에는 온 동네가. 요거는 또 베트남어로 써있네요. 네, 저희 메뉴예요. 메뉴 이름을 다 베트남어로 써놓은 겁니다. 그 메뉴 주문하려면 베트남 할 줄 알아야 돼요? 당연히 베트남 할 줄 알아야죠. 농담이고요. 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도 베트남 할 줄 아세요? 저 베트남 인사밖에 할 줄 몰라요. 신짜오. 그것도 아시잖아요. 뱃자이. 아, 저랑 상관없는 단어라서 잘생긴 남자는 아니라서. 베트남 분들도 많이 오세요? 자기네 고향 음식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엄청 많이 옵니다. 베트남 커뮤니티에서도 되게 유명해요. 뱃자이는 고향 맛의 쌀국수 먹고 싶으면 여기 가라 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요거 접시는 뭐예요? 그 베트남에서 다 가져온 접시들이에요. 쟤는 농이라고 베트남 모자예요. 베트남에서 다 가져왔어요. 소품들도 베트남에서 가져왔고 그릇도 다 베트남 거예요. 근데 가격이 더 싸나요? 가격은 뭐 배 타고 오니까 한국이랑 차이는 없죠. 근데 베트남 풍을 내려면 아무래도 현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오는 게 더 좋으니까. 창업비는 얼마나 드신 거예요? 한 1억 정도 든 것 같은데요. 그럼 가맹점 차릴 때도 그 정도 드는 거예요? 네네, 1억 안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가맹점도 이렇게 하노이 풍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매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호수 좀 보여주시겠어요? 5월 달인데 총 매출이 9,600 정도 팔았어요. 이렇게 달력이 쓴 거 처음 봤거든요. 호수에 배달이랑 홀이랑 합계가 안 돼요. 그래서 홀 매출 따로 배달 매출 따로 이렇게 달력에 매일 적어요. 이것도 베트남 하노이에서 배워온 거예요? 아니죠, 이건 저희가 하게 됐죠. 6월 달은 그저께 현충일 날 460만 원 팔았네요. 400 넘게 팔 수 있는 거예요? 네, 400 팔 수 있고요. 저희 최고 기록은 550만 원이에요. 쌀국수를 그렇게 많이 먹어요? 회전율이 빠르니까 손님이 많이 오면 충분히 팔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생면 제조실이라고 써 있는데. 네, 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쪽에. 쌀가루를 반죽을 해서 스팀으로 찐 다음에 저 밑에 면이 지금 잘려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쌀가루 반죽하고 이런 거 다 배워왔는데 한국 와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쌀가루 때문에. 한국 쌀가루는 면이 되질 않아요. 가래떡이 돼요. 그럼 어떻게 개선하신 거예요? 베트남 쌀가루를 수입해서 만들게 된 거죠. 베트남 쌀로 만들어야 면으로 될 수가 있어요. 이 면이 이제 다 나온 거예요. 엄청 이렇게 쫄깃해요. 그냥 바로 먹어도 돼요.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하면은 사장님들 입장에서 장사하기 되게 힘든 거 아니에요? 저희는 엄청 힘들죠. 돈도 많이 가고 사람도 더 써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8년 동안 가맹점 내달라고 해도 못 드렸던 거예요. 기계도 2,500만 원 정도 하는데 점주님들한테 사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점주님들은 공장에서 면 뽑아서 이렇게 급냉시켜서 점주님들한테 공급해 드리고 있어요. 점주님들은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되게 금방 만드네요. 네, 한 1분 정도면은 손님한테 나갈 수 있어요. 금방 먹고 금방 나가고 회전율이 엄청 빠르죠. 만드는데 또 너무 간단하니까 라면만 끓일 줄 알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면을 직접 만드잖아요. 네네네. 만드는 것까지 보려면 원래 더 힘들 거 아니에요? 저희는 좀 어려운데 라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점주님들은 이거 이렇게 뜯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아마 없을 거예요. 궁금해서 그런데 한국에서 공산품으로 쌀국수 면 같은 거 팔지 않아요? 그거랑은 또 식감이 완전 틀려요. 일반 겉면으로 먹는 거랑 차이가 심합니다. 이건 생면이에요? 생면을 이렇게 급냉시킨 거니까 정확하게는 숙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본점에서 진짜 다 만들잖아요. 네네네. 맛 차이가 어때요? 맛 차이 똑같아요. 면 때문에 체인함을 못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렇게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쌀국수 면을 만들어주는 데가 없어요. 공장에서 만들어봐야 수요가 없으니까 만들어주질 않죠. 근데 저희는 이제 친한 공장이 있거든요. 친한 공장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사장님들 이렇게 만들어 쓰지 않고 공장에서 받아 쓰면 되지 않으세요? 저희는 본점이
느리고 상징성도 있고 해서 저희는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런 방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고객님들 보여드리려고 진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죠. 신기해서 여기 와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쌀국수면 만드는 걸 태어나서 처음 본다고. 고객님들은 이거 면 보면 뭐라고 하세요? 아, 이래서 맛있구나. 가맹점에서 다 끓여야 되니까 엄청 힘든 거 아닌가? 저희가 공장에서 사골 들어가고 고기 들어가고 그런 농축액을 만들기 때문에 가맹점에서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처럼 24시간 끓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의 옛날 방식 그대로 하라고 하면 점주님들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얘는 냄이라는 음식인데 베트남 만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쌀국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있네요. 그렇죠. 베트남 하노이에서 파는 것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르엉만 새우볶음밥. 베트남 소스 이름이에요. 르엉망이? 네, 피쉬 소스인데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진짜 베트남 느낌이 나네요. 매장 안에는 한글보다 베트남어가 더 많으니까 음식도 베트남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최대한 현지화 느낌을 좀 내려고 노력을 했죠. 배달도 많이 나가요? 홀이 한 80%, 배달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홀이 매출이 훨씬 높죠. 그래야 또 마진도 높고. 배달은 저희가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해요. 월세 정도 버는 용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홀이 손님 더 많이 오는 게 인테리어 이쁘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거보다는 음식 맛이 맛있어서 오는 겁니다. 쌀국수 맛이 어때요? 베트남에서 먹는 맛이에요. 베트남 가보셨어요? 가보려고요. 다른 쌀국수 집도 많은데 여기 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태화에서 갯짜기가 쌀국수로 제일 유명하고 면이 진짜 쌀로 만든 것 같아요. 면 진짜 베트남 쌀로 만들었대요. 갯짜기 항상 웨이팅도 있고 손님도 많고 쌀국수 맛집으로 유명한 것 같아요. 성대생들한테. 요즘에 베트남에 국제결혼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응원할게요. 다음에도 오실 거예요? 네, 점심 먹으러 저녁 먹으러 올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랑? 예? 성균관대에서 맛집으로 소문났다 그러더라고요. 성균관대 뭐 여기 서울대학교 이런 친구들이 아마 뎁자이 하면 다 알 거예요. 4학년이 3학년, 3학년이 또 신입생들한테도 말해주니까 해와 맛집 1위에 있어요. 뒤에 계신 분들은 웨이팅인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웨이팅이 많으면은 기분이 어때요? 많이 감사하죠. 손님들한테 감사할 따름입니다. 베트남에 쌀국수 배우러 가셨을 때 나이가 몇 살이셨어요? 그때 40대 초반이었어요. 30대도 실행하기 두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40대에 그런 도전정신을 갖고 실행하게 된 거예요? 저는 도전정신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일단은 그냥 해라는 게 저의 그 좌우명이거든요. 나이키의 저스트윗처럼 일단은 그냥 해야죠. 그래야 무슨 결과가 좋든 나쁘든 미래는 모르는 거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뭐 주문하신 거예요? 새우볶음밥이랑 매콤 소고기 쌀국수 이렇게 먹으면 조합이 괜찮을 것 같아서 시켜봤어요. 틀리지만 두 분은 무슨 상이세요? 커플입니다. 데이터로 여기 자주 오세요? 아, 저희는 이제 원주에서 왔는데 밥 먹으러 왔어요. 여자친구가 네. 언제가 제일 예뻐 보여요? 밥 먹여줄 때. 맨날 이렇게 먹여줘야 될 것 같아. 혹시 네. 나중에 신혼여행 베트남으로 가시나요? 원주에서 오시긴 하셨는데 네. 다음에 또 오실 거예요? 제가 오면서 이제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내가 진짜 맛이 없으면 안 온다 이상 했거든요. 또 오겠습니다. 남자친구의 매력이 뭐예요? 웃을 때 잘생겨. 사장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사무실 갔다가 다른 일 좀 보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이 굉장히 넓네요. 가기만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이언맨 뭐예요? 아,
제가 아이언맨 좋아해갖고 집에 있던 거 사무실로 가져왔어요. 가게랑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2분 정도밖에 안 걸리죠. 맨날 가게도 가야 되고 사무실에 일도 봐야 되고 제일 가까운 데로 일단은 급한 데로 얻었습니다. 자영업 종류가 쌀국수집 말고도 엄청 많잖아요. 쌀국수집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면들을 되게 좋아해요. 칼국수, 냉면, 뭐 라면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외국 음식으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 보니 일본 라면 아니면 또 쌀국수가 있었는데 쌀국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쌀국수 말고 라면을 하려고 했었다면은 일본 가서 배우려고 했어요? 그렇죠. 또 일본은 갔었어요. 제대로 배우려면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서 또 벤치마킹도 하고 현지에서 배워서 우리나라 와서 다시 현지화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8년 넘게 이렇게 웨이팅 있는 쌀국수집이 대한민국에 몇 군데나 있을까? 음식의 본질에 있어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음식을 맛있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 브랜드가 시장에서 꼭 살아남는 브랜드로 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꼭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쌀국수집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진짜 하노이식 쌀국수가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